네, 일단 와이라노 종목 창에는 5개 종목이 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이 들어가 볼까요? 네, 근데 15% 넘게 하락하는 거로 고르려고 했는데 15% 넘게 하락하는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네. 그 거래소에서 15% 넘게 하락하는 거는 딱 2개 있거든요. 현대건설 우선주. 근데 이거 좀 우선주니까. 그렇죠. 일정 실업이 17.2% 빠지고 있고요. 삼성제약은 11.64니까 그 이제 15%가 안 됩니다. 네. 코스닥에는 4개 정도 있어요. 진하인 제약 21.57% 빠지는데 이거 360원짜리라. 좀 거론하기 그렇고. 네. 피코그램이 19.40. 피코그램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TK케미칼 15.35. 네. 이게 지금 오늘 선정한 것 중에 들어있죠. 그렇죠. 코리아 SE가 15.54. 그래서 15% 넘는 조금 과도하게 빠지는 거, 그러니까 30%가 네. 하한가니까 거의 예전 같으면 하한가잖아요. 15% 네. 하한가인 시절에. 하한가 가까이 빠져서 너무 특이하게 빠진 거를 이제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중에 고르려고 했는데 15% 빠진 게 이제 통틀어서 한 6개 정도 되고 네. 그 중에 한 2, 3개는 뭐 너무 저가주의거나 아니면 우선주의거나 이래서 네. 사실은 한 3,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주가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 시가총액 상위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쵸. 개별주들에서 15% 넘게 폭락을 한 것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중에 그 TK 케미칼은 넣었고요. 네.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네, 나머지는 네. 그냥 한 6%, 7%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 그냥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뭐 그렇다더라도 네. 분석은 해 봐야죠. 네. 네. 어떤 종목부터 할까요? 국보 디자인 국보 5% 디자인. 빠졌는데 뭐 사실 5%가 막 특이하게 빠진 건 아니라서. 네. 근데 뭐 내용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국보 디자인이 빠진 이유가 지금 국보급 디자인을 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요. 네. 원래 국보급 디자인 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안 하던 네. 또 말장난하시고. 아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신라호텔에 모노그램이라고 네. 이부진 사장님이 너무 이제 면세신라여서 그러니까 이 호텔신라가 이름은 호텔신라잖아요. 근데 외국의 힐튼 월드아이드라던가 메리어트 호텔의 주가와는 전혀 차별화되게 갖는 이유가 면세점 매출이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이름은 호텔신라인 거예요. 그래서 장충동 가고 제주신라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지금 망고빙수가 없다고 난리인데 6만 원짜리가 왜 주가 난가요? 그럼 면세신라라서 그런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부진 사장님이 그게 너무 짜증나시니까 이부진 사장님도 우리도 이름답게 호텔신라처럼 호텔체인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모노그램이라는 걸 런칭했잖아요. 네. 외국에 단항 모노그램 생기고 그런 사업을 펼치는데 호텔이니까 그리고 신라호텔은 5성급이니까 디자인을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 호텔신라의 그 어떤 컨셉을 계승하는 거를 그대로 구현을 시켜야 되죠. 자재도 네. 고급으로 해야 되고. 네. 그 디자인을 바로 국보 디자인이 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연결이 국보급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 드린 네. 거고. 스르생 보면 율제병원 너무 예쁘죠. 스르생 지금은 끝났죠. 뭐 조정석 씨랑 그 이미도 씨 나오는 그 장면에 커피 마시는데 항상 뒤에 너무 예뻐서 저거 도대체 CG야? 저거 율제병원이 진짜 있는 병원이야? 이대 서울병원이에요. 네. 그게 이대병원을 디자인한 게 국보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국보 디자인은 어디를 디자인하냐면 우리가 뭐 아파트 디자인 쪽이 아니라 얘네는 상업시설 디자인이에요. 호텔, 무슨 컨벤션 센터, 대학병원 이런 쪽에서 업력을 쌓아온 이름답게 한다는 그런 거네요. 쪽에서 정말 네. 국보급 디자인을 해서 계속 레퍼런스가 쌓이니까 다른 호텔도 그거 신라호텔 모노그램 했다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의 그 카지노 있잖아요. 네. 외국인 전용이라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기 놀러 가보면 앞에 다 보이잖아요. 그 예쁜 말 있고 네. 아시죠? 그 말 반반씩 있는 말 있고 거기 옆에 카지노 있잖아요. 그래요. 그 카지노 디자인 얘네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디자인들 정말 그런 디자인들을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많이 찾겠죠. 파라다이스 시티랑 신라 호텔 손댔다고? 그럼 다른 호텔 5성급에서도 국보급 디자인을 한 국보 디자인 찾아야겠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모멘텀으로 갔느냐, 테슬라 모멘텀으로 그러네요. 갔습니다. 느닷없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옛날에도, 네. 옛날에도 그, 저기 뭐야, 조광피혁? 조광피혁이라는 그 종목인가요? 조광피혁이 그 무슨 외국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 있었는데 국보 디자인이 6월 30일 날 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6월 30일 기준으로 12만 943주가 있네요. 이게 이 회사가. 테슬라가 됐어. 그래서 네. 아니 국보급 디자인을 하긴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잘했네요. 야 테슬라로 갔네요. 이게 테슬라가 1000슬라를 넘어서 지금 $1200를 그렇죠. 갔거든요. 네. 야 그래가지고 이 투자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 때문에 갔으니까 약간 이거는 격가지잖아요. 그쵸? 국보 디자인의 본업이랑 상관없는 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도 심하죠, 그게. 그게. 그래서 오늘 빠지는데 빠진 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오른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그럼 디자인이 계속 잘 이 디자인 회사 찾을 것인가? 이제 찾겠죠. 왜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 건설 현장도 이제 코로나 뭐 감염된 사람들 적어지고 공사 인부들도 모이고 이제 밀렸던 공사들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얘네는 아파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업시설도 있잖아요. 그쵸. 상업시설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 늦춰놨던 거 이제 하겠죠. 공사 공기 늦춰놨던 거 차차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디자인 쪽 회사도 좋을 수밖에 없죠. 건자재, 디자인, 건설회사 다 그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대선 주자들 공약 내놓는 거 보면은 대규모 공급으로 뭐 아파트 값을 뭐 급락을 시키겠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지는 저 그건 모르겠는데 공급을 하겠다잖아요. 어쨌든 공급을 쏟아내겠다잖아요. 지금 아파트든 뭐든 공급이 쏟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상업 시설도 이제 많이 지어질 거고 그럼 국보 디자인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만 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 그거 지분 가치 때문에 올랐다가 잠깐 빠진 거는 그냥 격가지의 이름 말 그대로 테슬라 지분 가치를 가진 게 격가지이듯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격가지예요. 지금 국보 디자인 역사상 신고가 뚫어놨어요. 역사상 신고가를 뚫어놨기 때문에 잠깐 그냥 내려온 거라 지금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게 월봉을 보면은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월봉을 보면 2015, 16, 17 고점 다 뚫었어요. 어때요? 지금. 수급 쪽도 수급이요? 받쳐주고 있나요? 수급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죠. 파워 투자자 동향에 들어가면 지금 표로 보죠, 표로. 아, 이거 뭐야? 코스피 지수네요. 코스피 지수고 주식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매매해서 투자 예, 이걸 봐야죠. 네. 참에 제가 유한타증권들 유한타증권 들어가는 분들도 거예요. 어떻게 지금 찾아가는지를 네, 배울 수 있어요. 유한타증권 네. 쓰시는 분들은 잘 아셨을 거예요. 자,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개인이 샀네요. 이건 사실 거래량이 많이 없어 가지고 좀 그쵸? 그래요. 국보 디자인은 네.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 가지고 외국인 기관 분석이 좀 어려워요, 이게. 기관도 산 게 기타예요, 기타. 기타는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막 저기 무슨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기타 아예 들어가는 거. 본연의 가치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 네. 지금 들어도 괜찮다? 분석이 좀 안 되고 2005년, 6년, 16년, 17년 고점 3개를 뚫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015, 16, 17의 고점을 뚫어놨다는 거. 이거를 3년의 고점을 뚫어놨다는 거. 이게 뚫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월봉에서. 국보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뚫으면 일단 위로 버텨도 쉬고요. 되는 종목이네요. 네. 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테슬라 이슈로 그 우여곡절이 있었다면 목표가와 무시하고 사면 될 것 같아요. 손절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네, 목표가는 28,000원, 네.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와이러너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트로닉 얘기는 좀 할 거리가 또 있죠. 네. 네, 이거 위 저기죠. 리오프닝 수혜주죠. 그쵸. 리오프닝이 뭐 매장이 다시 열리고 백화점이 다시 열리잖아요. 네. 여자분들, 남자분들 얼굴도 다시 열리잖아요. 리오프닝. 리오프닝 하고 나가시잖아요, 지금. 오늘 재난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으로 네. 그 가정의 재난이 아니라 자기 얼굴의 재난을 치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얼굴의 재난을 치료하고 나가시는데 그리고 루트로닉 또 하나이죠. 레이저 치료의 대명사. 네. 대표적인 걸로 안티에이징 토털 솔루션 지니어스. 이 제품 명의예요. 미용 의료기기의 헐리우드 스펙트라. 이름이 화려합니다. 피부 레이저 장비 클라리티 2. 뭔가 다들 여성분들이 하고 싶은 약간 예쁜 이름들을 갖고 있는 네. 이 기기들. 그리고 약간 이 미용기기에서 넘어서서 의료기기로도 가요, 얘네가. 지난 5월 달에 FDA 승인 받은 레이저 기반으로 한 혈관 치료기기, 더마 V판. 이 판매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황반변성 치료기도 있더라고요. 눈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루트로닉은 이 레이저를 가지고 여러 군데 쓰일 수가 있잖아요. 미용 쪽도 있고 의료 쪽도 있어요. 약간 발을 걸치고 있어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로 완전 의료잖아요. 근데 약간 미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미용 쪽 받은 임플란트는 사실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레이저라는 게 원래 이런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루트로닉이 그 양쪽에 걸쳐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일 수 있다. 장점이다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기기가 막 갈 때는 약간
확 안 갈 수도 있어요. 루트로닉이 클래시스에 비해 후발로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6% 오늘 빠지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 많이 오른 다음에 어디서 빠지고 있냐면 딱 여기잖아요. 2018년도에 고점에 딱 닿아서 일단 거기서 매물 소화 지금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한 10개월 선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여기를 뚫으면 이제 3만 원대로 진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RSI가 과열권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RSI가 과열권에 들어가면 일단 뜨거워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일단 약간 식었죠, 지금. 식은 다음에 다시 이게 과열권으로 가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올라간다면. 그래서 루트로닉도 지금 약간 조정받을 때 그동안 뭐 이 월봉에서 보시면은 네. 이게 음봉이 안 나와요, 계속. 오늘도 이번에. 오늘이지만 어제는 시장이 괜찮았는데 어제는 왜 그렇게 빠졌죠? 어제요? 네. 많이 올라서 어제부터 빠지는 그렇죠. 거다. 어제부터 약간 일봉에서 무너졌으나 그렇죠? 일봉이 무너졌으나 주봉 월봉이 살아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주봉이 20주선이 붕괴됐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이번 주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종가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봉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번 주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종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이 20주선 위에서 끝나요. 이 꼬리만 밑에 달려있고.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월봉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버텨도 되는 종목. 네,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네, 목표 손절. 손절가 17,000원. 손절가는 지금 깨져 있는데요. 네. 목표가 19,000원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길 네.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와이런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너튜브 뭐 안 보시겠지만 댓글들 정말 좋아하는 분은 너무 좋아하시고 반대도 반대이시고 아, 그럼 그런가요? 그 싫어한다기보다는 어떤 부분 진행자와의 소통을 잘 안 한다. 소통 안 한다. 근데 저는 그게 보지는 않고 그 좀 남자 진행자를 바라보는 거가 조금 네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거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아, 네. 근데 듣지 않고 있다는 아니야. 듣고 네. 들으면서 아니, 얘기는 빨리, 하시더라고. 예, 그렇죠. 네. 빨리 4분 안에 두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신경 쓸 시간이 없네요. 자, 오늘 자 네. 이제 오늘 급락한 이제 종목이 TKK입니까? 네, 네 요 얘기는 한제 가장 해야죠. 급락을 네. 했네요. 네. SM 상선 상장 철회 소식 때문에 급락했네요. 이것도 그래서 TK케미칼 화학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스판덱스가 그냥 좋으면 그러니까 지금 효성 TNC가 있고 TK 케미칼이 있잖아요. 네. 스판덱스의 대명사. 효성 TNC는 거의 2021년을 최고로 장식한 종목으로 연말에 꼽혀도 뭐 그 저기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규모는 작으나 TK 케미칼도 똑같죠. 근데 지금은 TK 케미칼이 더 세요. 뭘 보고 세다고 하냐면 효성 TNC는 10개월 선이 붕괴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TK 케미칼은 10개월 선이 붕괴가 안 됐어요, 아직. 그걸 보고 TK케미칼이 더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SM 상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TK케미칼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효성 TNC는 그냥 스판덱스로 날린 거고 레깅스가 너무 잘 팔리니까 레깅스의 원료인 스판덱스가 예. 호황이었어요. TK케미칼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자회사랑 지분 보유한 거에 SM 상선이 있고 대한해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주들 HLM은 지금 급락하고 있지만 그 해운 운임은 계속 좋아요. 그래서 SM 상선이 상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철회 소식이 아마 지금 나와서 그게 떨어진 것 같은데 이 폴리에스터랑 페트칩 스판덱스 이 화학 쪽 실적은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기회도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이걸 막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선호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급락한 것 중에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네. 좁아져 있잖아요. 그 틀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생각하셔야 네. 되는데 지금 실적이 완전히 퀀텀 점프잖아요, 이거. 작년에 영업이익이 계속 빨간색으로 재무제표가 시뻘겠는데 지금 이번 연도에 75억, 157억을 찍어요. 1, 2분기에. 완전 턴어라운드 했고 그것 때문에 거의 이거 위메이드급이죠. 위메이드랑 이런 건 똑같잖아요. 지금 위메이드도 이거 10년간 박스권에 갇혀있다 폭발하니까 완전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K케미칼은 이렇게 간 다음에 지금 사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SM상선 아예 그냥 떨고 가는 게 낫다. 효성 TNC도 그렇고 TK케미칼도 이제 좀 반등할 부분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탄력은 약할 거예요. 탄력은 스판덱스가 호황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데가 좀 지났어요, 지금. 지났고 스판덱스가 잘 된다고 하니까 많은 회사들이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그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이제 공급이 좀 많아지겠죠. 수요가 계속 받쳐준다고 해도 좀 많아질 거예요. 물론 계속 홈트 하시는 분들이 나가긴 하실 거예요. 홈트 하시던 분들이 이제 옷을 입고 나갈 거예요.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던 그렇겠죠. 수강생들도
지금 끊어요. 그룹이 되거든요, 지금. 맞아요. 네. 원래 그 옆에 있던 20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코로나 걸려 버리면 다 걸리니까 그룹 수업을 잘 안 잡았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단독 수업만 좀 비싼 것만 하다가 그룹 수업이 돼. 20명짜리. 이런 거. 직장인반. 그럼 거기에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 수요는 있는데 증설을 많이 해서 아마 좀 그 부분이 상반기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K케미칼이나 효성TNC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반등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버티자. 버티는 종목, 예, 매매 전략. 이렇게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5,500원,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많이 빠졌지만 덕분에 좀 즐겁게 했습니다. 뭐 소통 잘 못해도 됩니다. 네. 저는 출연하신 전문가분 중에 다음 주부터 분석력과 냉철함은 뭐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있기 주부터는 때문에. 소통을 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